어찌됐느냐? 민상궁의 말이 무엇인지 밝혀졌느냐? 예. 그래, 뭐라더냐? 무엇이라? 용한 무당한테 은밀히 부탁을 하여 귀신이 발동케 할 물건을 구해달라고 하였다고. 예. 하옵고 시키기는 귀인 김씨께서 시켰사오나 중전마마의 은밀한 내락을 받은 줄 안다고 토설하였다 하옵니다. 무엇이라? 중전에 은밀한 내락을 받은 줄로 안다고? 황공하옵니다. 이럴 수가.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중전에 은밀한 내락을 받은 줄로 안다고 토설하였다고 하면 이번 일은 허황된 일이 틀림없을 것이야. 중전 또한 소견 좁은 여자일 것이나 천품이 그런 일을 시킬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내 믿는 바이거늘. 과란에 이런 일이 생기게 한 것은 내 가도를 잘못 다스린 터. 이 서찰은 내다 불태우고 민상궁은 풀어주도록 하여라. 전하. 어떻든가 원자의 열은 좀 내렸던가? 황성하옵게도 아직껏 차도가 없으신 줄로 아옵니다. 그래, 어서 감시. 병중에 있는 아이건 웬 찬바람을 쏘는고? 마마, 소인 이 아이와 더불어 골 밖으로 내쳐주시옵소서. 그 무슨 해괴한 소린가? 묻지 말아주시옵소서. 소인 다만 이 아이가 나무가 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이옵니다. 미워하는 사람들로 하여 찍히고 또 찍히는 나무가 되기 싫어. 마마, 저희 모자를 어여삐 여기시거든 국률이 여기시거든 모자를 어서 내쳐주시옵소서. 아마 잔명이나마 보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빈도 귀인의 편지 소동을 들은 게. 허나 이번 일은 허황된 일임을 내 깨달았다. 공연한 소리 하지 말고 어서 물러가서 당제나 먹이도록 하라. 마마, 소인이 가련한 어린 것을 위하여 골 밖으로 내쫓기기가 소원이옵니다. 어서 내쳐주시옵소서. 마마, 이날 이때 이 아이를 해치려 한다는 거조가 있다는 소리를 들어도 믿지 않은 소인이옵니다. 허나 민상궁이 자백하였노라는 소리를 들으니 전날 있었던 말들이 허황된 말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사옵니다. 하운데 마마께 우선 오히려 허황된 이름을 깨닫게 되셨다니요. 예,
그 모두 못된 소인의 남을 모함하려 꾸며든 일이옵니다. 이 아이가 이렇듯 병이 깊은 것도 모두 소인의 탓이옵니다. 아가, 죽자. 우리 모자 차라리 죽어. 마마. 이 모두 못된 김규인의 탓이고 내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복의 귀인. 예. 감사해. 가다니 뭐 어딜 가자는 말씀입니까? 마마 깨워서 서차를 불태우고 민상궁을 풀어주라 하셨다 하여 귀인이 저질렀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취선당에 함께 나아가 원자의 병이 낫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봄세. 어서 가제도 소인 실사옵니다. 일어나게 어서 가제도 실사옵니다. 소인 죽어도 그런 마음이 없는 짓은 못하옵니다. 상감마마 납시오. 중전은 여기 웬일이오? 이럴 수가. 이번 일인 적 중전의 은밀한 내락을 받아온 줄로 안다고 토설하였다기에 난 오히려 허황된 일인 줄로 알았거늘. 천품이 남을 시킬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내 믿었거늘. 때문에 서찰은 내다 불태워버리고 민산궁은 풀어주라고 하였거늘.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아무리 소견머리 좁은 여자이건 간 원자를 해칠 궁리를 하다니. 마마. 상감마마. 듣겠어요? 하시옵니다. 상감마마. 이로써 우리는 오늘로써 연결이요. 권한에 있으되 다시는 그대를 찾지 않을 것이오. 마마. 마마. 중전 마마. 이 부분을 인연왕 어전에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이해 동 10월에 희빈 장씨 처음으로 왕자를 탄생하니 상감 깨워서 지나치게 사랑하심은 이를 것도 없고 후도 크게 기뻐하시어 어루만져 사랑하심을 당신이 낳으신 친자식과 같이 하시니 Yeah.
장씨 자기 분수를 지키고 있었더라면 영화가 가득할 것이로되 문득 참남한 뜻과 방자한 마음이 불일어나듯 하여 가만히 남몰래 제거하고 대위를 엄습코저 하니 그 참담한 욕심이 더하여 날마다 기색을 살펴 중궁전을 참소하기를 새로 태어난 왕자를 숨을 막히게 하여 돌아가게 하려 한다느니 희빈을 저주한다느니 하여 국모를 헐뜯고 모함하지 아니함이 없어 간악한 후빈들을 힘을 합하게 하여 소문을 퍼뜨리고 자취를 드러내어 상감이 보시고 들으시게 하니 예로부터 악인이 의롭지 않으나 돕는 자가 있다는 그런 흔히 있는 일이 일어난 것이었다. 중궁을 간해하는 말이 날이 지날수록 심해지니 상감 깨워서 점점 의심하시게 되시어 중궁을 아주 박대하시고 장씨는 요악한 교태로 천심을 영합하며 왕자를 방패삼아 권세가 대단하니 상감 깨워서 점점 장씨의 사랑에 빠지시어 능히 흑백을 분별하지 못하시니